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? 하나, 둘, 셋. 편하게, 편하게.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어, 되게 킹 받는다 그 돈. 왜? 잡아준다. 뭐 여기 치아 꼈어 여기. 그 프로그램의 어쨌든 MC. 네. 유튜브 코리아 감사합니다. 유튜브 코리아. 유튜브 코리아 뭘 해줬다. 어서 오십시오. 네네네. 어서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 채널 혹시 보고 오셨어요? 아 그럼요. 이런 거 확 들어야 돼. 어. 그러면 하고 많은 연예인 중에 왜 저희가 두 분을 섭외했을까요? 아 저 근데 질문의 전제가 잘못된 게 하고 많은 연예인이라고 하기에는 연예인은 여기서 한 명밖에 없거든요. 아까 그 연예인들 중에서 왜 오빠가 섭외가 됐을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하는 아. 것에 비해서 이제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말을 또 하는 아. 것이지.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갓생을 살았으면 살아본 적 없는 사람. 하는 사람. 갓생 살아본 적 없는 사람. 저희 섭외 제안 받았을 때 두 사람을 함께 묶었잖아요. 남매. 네네네. 소감이 어땠는지. 본인이 하던 거를 이상으로 슬슬 넘보기 시작하는구나. 근데 뭐 자기가 방송을 알겠나요? 뭐. 방송을 안 하? 몇 년 차지? 한 2년 정도? 아름이 여기 있을 때 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슬슬 알아가는 단계니까 그쵸. 제가 뭐 많이 배워야죠. 많이 알려주려고. 아무래도 좀 오빠가 많이 연로하시고 노쇠하셨으니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평소에 오빠 활동하는 거 보면 보고 배울 게 있어요? 잘 안 보기도 하고요. 많이 안 나오기도 하고. 뭐 어디 나와야 보지. 저희 질문지 한번 작성하시고 하신다는 말씀 좀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제가 평소에도 갓생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. 현재 나의 건강관리법? 헬스는 보통 2시간 정도입니다. 아우 질문이 너무 다 머리가 아픈 질문들밖에 없어. 아 근데 이제 설문조사가 아니라 너무 어렵다. 그러니까 아니 설문조사가 아니냐 이거는. 아 뭘 옆사람이야 장난 아니야? 보지마. 야 아 근데 음주가 왜 안 된다는 거야?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냥 음주는 항상 있어.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진짜 술 먹고 막 확 그렇게 막 울고 막 와가지고 막 자 끝 끝 둘이 한번 서로 바꿔서 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어, 네. 네. 당신이 생각하는 갓생의 개념이란 열심히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사는 삶. 잘 먹고 잘 살고 워라밸을 확실히. 평소 기상시간 및 취침시간은 새벽 2시 취침 아침 9시 기상. 기상을 적은 거지 지금? 아 기상을 오전 10시, 11시에 기상해서 밤 10시부터 11시 사이. 아 근데 10시 11시에 일어나잖아. 먹었잖아. 근데 11시에 일어나요. 11시에서 12시야 사실은. 그리고 나 오늘도 10시에 일어났어. 아침에 계산 지나가고 때문에 그런 거잖아. 1시에서 2시에 잔다고 적었는데 4시에 자요. 4시. 현재 나의 건강관리법은 주 5회 웨이트 1시간 이상. 1시간 이상씩 안 하잖아. 1시간 이상씩 합니다. 40분만 찍고 오는 게 무슨 한두 번이 아닌데 꼭 이렇게 있는 척을 또 아니 나는 진짜. 척하는 거 제일 싫어해 진짜. 방송하면서 난 너무 싫어요 척하는 거. 유산균, 여성 장, 식사 반주. 그 식사할 때 반주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. 근데 반주를 안 하고 그냥 때려 눕고 오니까 그게 문제인 거 아니야. 반주를 얼마나 드세요? 식사 후 반주는 보통 반짝이라 써도 반짝? 식사 후 반주는 보통은 이제 양은 사실은 그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. 정하기 나름인데 반주 양은 식사 끝날 때까지 하는 걸 반주라고 하기 때문에. 자 그리고 이제 오빠는 영양제 10개 종합 비타민, 루테인, 마그네슘, 히알루론산, 글루타치온, 비오틴, 프로폴리스 등등. 운동은 계산책, 헬스 2시간인데 보통 1시간 반 정도 폼롤러 돌리고 한 30분 정도 운동합니다. 야 무슨 소리야 진짜 저 거짓 방송 하지 마. 아 나중에 한번 운동 같이 가보시면 알아요. 야 뭘 알아. 나 얼마나 운동 열심히 하는데. 평소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? 운동, 등산, 헬스장 등등. 다음 주에도 등산 가요. 그냥 있는다. 일기 쓰고 게임 배로 얼굴 보기. 주로 오빠는 약간 좀 정적인 걸 좋아해요. 아이패드로 그냥 강아지 얼굴 그리고 꽃 그리고 하늘 그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. 현재 내가 자기 개발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은 필라테스 지도 자격증 취득. 어제 하셔놓고 엄청 바라고 시작이 다니고. 반이니까요. 내가 하고 있는 것 영어 공부 조금 30분 시집 책 읽기 운동 조금. 저는 항상 조금씩 해요. 영어 공부는 꽤 많이 하셨죠? 아니 아주 왕초보. 여기 영문과잖아. Oh really? Nice to meet you.
투! 투라고 하셔야죠. 나이스 미쭈 투! 나의 갓생을 방해하는 요소 세 가지. 오빠의 유혹, 야식 먹자거나 운동 가지 말라고, 꼬심. 오빠가 가지 말라고. 자기도 안 가니 같이 가지 말자고. 그럴 때 많아요. 어제도 운동 안 갔어요. 어제는 못 갔어요. 안 갔어요. 못 갔어. 안 간 거라고 하는 겁니다, 그거는. 슬기 씨 가지 말라고 하면 뭐 해요, 둘이? 넷플릭스 봐요. 아, 재미없어요. 아, 둘이 꼭 같이 봐야 돼요. 저희는 꼭 봐요. 같이 봐야 돼요. 네. 저희는 그걸 같이 봐야 이게 되기 때문에. 뭐가 되는데? 몰라. 딱히 되는 건 없어요. 뭐 저번에 한 일주일인가 뭐 어디 뭐 캐나다 2주 캐나다 가서 공연 때문에 비는 날 제가 3주 동안 넷플릭스를 키질 못했어요.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됐어요. 나는 네. 솔로를 저희가 3주 동안 못 봤어요. 3주 동안 못 봤어요. 옥순이가 누구랑 이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. 와서 보니까 다음 시즌이더라고. 와서 봤더니 누구랑 이어진 거야. 다음 시즌이야. 와, 감정선을 따라갈 수 없어. 3주 뒤에 왔더니 걔 이미 헤어졌네. 축하해주러 갔더니만 이미 헤어졌어. 네,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같이 너무 슬펐어. 본인은 전국 건강자랑 투 촬영 기간 동안 인성, 음주, 도박, 비투, 미투, 학폭, 마약, 출산, 스캔들 등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. 어기씨 다 죽어.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야 이거. 저 금방 하면 금방. 아 엄마, 엄마 또 이럴 거야 진짜.